있습니다. 팀 전북이 왼쪽에서 오른쪽, 원정팀 광주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을 펼치겠습니다. 두 팀의 통산 상대 전적은 11승 1무 1패로 전북이 지금 3달 넘게 득점이 없다는 거. 다행스러운 거는 구스타보 선수가 출전하면서 득점을 해결해 줄 수 해주길. 저 빠졌어요. 자 밀고 들어갑니다. 자 김중홍. 아직 올 시즌 득점이 없고 현재 지금 엄지성 선수만 두 골. 네. 네 득점이 나와야 되겠죠. 자 잘 들어왔어요. 네. 이민기. 자 이민기 쪽 한 번에 첫 터치 잘 잡아놨습니다. 빠르게 내려와서 수비를 펼쳐주고 있는 문선민. 전북의 스타일이라면 윙어가 이렇게 끝까지 풀백을 따라. 여기서 크로스를 올려줍니다. 헤더로 밀어내고 있는 홍정호. 힘을 짚고 쪽으로 가는데요. 움직임이나 침투 패스는 굉장히 좋았어요. 자, 김중호 얼굴 한 번에 자, 길게 문제도로 붙여줬습니다. 헤더 떨어지는 볼, 세카포를 과연 여기서 먹겠음을 네. 이승희 선수는 이 킥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잘 끊었어요. 이승민. 좋아요, 이승민. 이승민 갑니다. 이승민. 자, 두 명의 세 명이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세 명이 에워쌌는데요. 전에 앞서가고 있습니다. 65% 30점인 측면에서 전북 선수들이 상당히 좀 노련함이 있다고 봤을 때는 자, 광주가 빠르게 이제 득점을 해야 되는데요. 김주홍이 왼쪽 측면으로 깊숙이 들어와서 시작하면서부터 김주홍 선수가 아주 많이 조금 짧았고요. 허율적으로 이제 또 새로 이제 외국인 선수가 왔기 때문에 아, 팬들로서는 자 허율이 밀어줍니다. 좋아요. 잘 연결했어요. 이준. 이준. 조금 찍었습니다. 찍었어요. 자 페널티가 선언이 됩니다. 페널티. 이준 선수가 끌고 들어가는 상황인데 네. 아주 매끄럽게 파울성의 느낌은 아니었는데 네, 화면상은 홍정호 선수도 상황을 예측하고 발을 넣었다가 빼는 동작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판정이 번복이 되는군요. 네. 페널티가 취소됐습니다. 홍정호 선수도 분명히 백승호가 오른발로 준비합니다. 가볍게 붙여주면서 헤더! 벗어났습니다. 이번에 홍정호 선수 머리에 맞았네요. 네, 백승호의 킥도 굉장히... 자, 다시 오른쪽으로 자, 이준. 이준 이번에 낮게 깔아서 줍니다. 통과하지 않네요.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죠. 자, 왼쪽으로 올라와서 낮게 깔아서 줍니다. 좋아, 김주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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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러갑니다. 슛! 벗어났습니다. 아, 네. 김주공의 슈팅에 이어서 호율까지 따라가 봤는데요. 득점으로 네. 연결시키진 못하고 있는 광주입니다. 이민기의 날카로운 크로스에 영입되다 보니까 네. 득점을 나타내야 된다. 이런 또 욕심이 강한 것 같습니다. 17라운드에 멀티골 기록한 홍기원 선수가 오늘 한번 뜬 것 같은데요. 자, 싸살나게 따라 붙습니다만은 자, 이희균이 직접 끌고 올라옵니다. 이희균. 자, 오른쪽으로 맞았어요. 헤이즈가 연결이 됐습니다. 헤이즈. 자, 헤이즈가 합니다. 헤이즈. 한발 빠르게 홍정호가 오 살려냅니까? 네, 나갔습니다. 홍정호가 네. 조금 빨랐습니다. 선탈라 네. 자 볼을 소유해 주지 못했고요. 이준용 자 중앙으로 주는 패스가 네. 부딪히는 동작에 있어서도 뭐 아마 팀 내 자체 경기를 치러봐도 치열하다는 걸 몸소 느끼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떨어지는 볼 전북이 걷어내면서 주심에 휘슬이 울렸습니다. 전북 현대가 3대5로 광주의 FC를 누르고 정말 오랜만에 연승에 달성합니다. 네, 전반전 세트.